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수화기재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독 올해 이 수화기재라는 표현을 내담자분들한테 참 많이 들었어요. 일단 수화기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수는 말 그대로 물이고요, 물과 불이 만나서 요 기재라는 거는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뭐 이미 건넜다 라는 뜻도 됩니다.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대단히 좋은 얘기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 수화기재가 되는 사주를 놓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냥 기다리면은 잘 산다, 좋은 일 많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 올해가 이민년이었잖아요. 임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담자분들 중에서 병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병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 임수 들어오면은 수화 기재가 되는 거겠네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대단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아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느라고 조금 애먹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수화 기재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뜻 자체는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건넜다 라고 하니까 얼핏 보면 대단히 좋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저희가 화수기재라고 안 하고 수화기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수가 위에 있고 화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수화기재랑 저희가 이제 반대로 많이 얘기하는 게 화수미재라고 하거든요. 화수미재, 아직 건너지 않았다,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는 의미인데요. 지금도 보시면은 수화기재라고 얘기할 때는 수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화수미재라고 할 때는 화를 먼저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그 순서를 뜻해요. 그래서 이 순서는요, 수가 위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화가 아래에 있는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수는 음을 뜻할 것이고요, 화는 양을 뜻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가 위에 있으면은 결국에 물이겠죠. 물이 위에 있으니까 결국에 물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이죠. 양이니까 저희가 불을 태우면은 그 불길이 하늘로 막 솟아오르죠. 화는 위로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이 수와 기재라는 거는요, 이 수와 화, 즉 음과 양이 한 대의 조화가 되고 어우러지면서 융화되는 거를 뜻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명리적으로 이 부분을 볼 때 사실은 임수하고 병화가 있다라고 수화기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화기재와 반대되는 게 화수기재라, 화수미재라 그랬잖아요. 화수미재도 수하고 화가 있는데 얘는 아직 건너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만 단편적으로 보아도 수하고 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수화 기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수가 50% 화가 50% 있기 때문에 서로 비율이 맞아서 수화 기재다, 이것도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 수화 기재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화는 말 그대로 양기운이죠. 네. 그리고 수는 말 그대로 음기운입니다. 이 양기운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기운이라는 거는 이것으로 인한 나의 성찰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는 성찰은 괴로움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언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는 위로 올라가고 수는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거니까 나의 현실과 성찰이 서로 한데 어우러진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요, 저희가 비단 수하고 화가 있어야지만 수화기재가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고요, 내가 현실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현실을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예상치도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너무 괴로움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괴로움에 무너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분은
그 괴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성찰하고 어려울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즉 수의 기운이에요. 깊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수는 깊이에요. 깊음. 화는요, 얕음입니다. 내가 현실을 얕게만 살아온 거예요. 돈 언제 많이 벌지? 그리고 나 언제 뭐 땅 사놓은 거 집값 오르지? 물론 얕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가볍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평생 그 현실만을 놓고 살아왔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깊이를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수와 기재예요. 네, 그리고 명리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월지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지가 오화인 사람이 있다. 그럼 사실은 이 명식 자체가 오화라는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 화하고 수가 5대5 비율로 있다고 수화 기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5월 5시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나머지 기운은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야지 그나마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도 역시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왜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냐면요. 아무리 이 안에서 이 수의 기운, 음기운이 강해서 오화라는 세계 속에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비율이 비슷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라도 결국 이 세계가 오화라는 양이라는 세계에 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수하고 화의 기운이 5대5로 있다 또는 나는 수하고 화가 없다 그래서 수화 기재가 안 된다 또는 그래서 수화 기재가 된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핏 보면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미 건넜다 얼핏 보면은 대단히 저희가 탐낼 만한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가 뜻하는 거는요, 이제 끝났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끝났고 시작이 다가온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올해 유독 이제 병화 갖고 계신 분들이 임수가 들어와서 수화 기재가 되니까 올해는 대단히 좋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 실상을 알고 나시면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병화가 있는데 임수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수화 기재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건넜다라는 거는 그 과정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 끝났다라는 거는 곧 시작,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물론 이때 무는 내가 이전에 겪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롯이 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 인생 자체도요, 이미 저희는 한편으로는 저희 저마다 수와 기재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겪고 완성시킨 것들이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계속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 수와 기재입니다. 수와 기재고요. 궁금해하실까봐 화수 미재 같은 경우는요. 미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룰 것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겠지만 결국에는 이룰 것이 있다. 수와 기재는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된다. 이고요. 화수 미재는요. 화수 미재는요.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화수 미재 같은 경우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화가 위에 있고 수가 아래에 있겠죠. 자, 수는 수대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화는 화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서로 뭉치지를 못하겠죠. 그럼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 화수미제는 되게 나쁜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럼 이게 천간하고 지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포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철학적인 의미도 역시 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는 이제 이미 완성했으니까 시작 이전에 혼돈이 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아직 완성을 못했으니까, 네. 아직 미완성이니까, 이제 시작으로 가야 된다. 또는 그냥 추구해야 된다. 이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화 기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저희들마다의 수화 기재를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수히 많이 완성하고 그로 인해서 혼돈을 겪고 그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고 무수히 많은 수화 기재를 겪으면서 수가 있든 없든 화가 있든 없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을 보셨다면 완성했다고 좋을 것도 없습니다. 완성하면 다시 또 혼돈의 시작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순환되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